준성! 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동단,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경비대의 정식 명칭은 경상북도경찰청 독도경비대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를 경찰이 지키고 있는 이유는 외교 안보적인 포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군대가 어느 지역을 지킨다는 것은 그 지역이 그만큼 분쟁지역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휴전선 같은 곳을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독도는 명백한 분쟁지역이 아닌 우리 영토가 분명하기 때문에 군대가 아닌 경찰을 파견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자국 영토의 치안을 담당하고 군대는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독도의 경찰이 아닌 군대를 파견하면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물론 군대를 파견할 수 있긴 합니다. 해병대를 보내놓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일본이 작정하고 독도를 침공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독도라는 섬 자체가 너무 작기도 하고요. 또 동해에서의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보다 열세인 것도 감안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외교안보적으로 더 큰 득을 볼 수 있고 또 만에 하나 일본이 독도를 침공하게 되면 경찰과 싸우게 될 테니 국제사회의 비난을 노려보려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독도경비대의 역사는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는 국가에서 독도를 지키지 않았고요. 독도용 수비대라는 이름의 민간 조직이 독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93년에 일본은 한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독도에 무단 상륙을 했는데요. 일본은 독도에 시마네현 오키군 다키시마라는 나무 표지판을 세워서 불법 영토 침략을 저질렀습니다. 독도는 동해의 중심에 있는 지역인지라 이 지역만 잘 장악한다면 동해의 재해권을 모두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이었죠. 근데 1953년 4월에 홍순치를 주도로 45명의 독도용 수비대가 결성되었습니다. 한창 전쟁이 발생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6.25 전쟁 참전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사비를 들여서 부대를 조직했고 울릉 경찰서에서 지원을 받은 박격포와 중기관총, M1개런드 소총으로 무장을 하여 독도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개의 부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제1전투대, 제2전투대, 후방지원대, 교육대, 보급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953년 6월에는 일본의 도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5개의 수상고등학교 연습선인 지토마루호가 독도에 다가오자 이를 납포해서 일본으로 돌려보냈기도 했고요. 1953년 7월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에 오니까 위협사격을 가해 격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1954년 8월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고 가장 큰 전투였던 1954년 11월에는 순시함 3대와 비행기 1대가 독도로 들어오면서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었죠. 이때 일본이 16명의 사상자를 낳았는데 얼마나 전투가 격렬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하지만 민간인이 섬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 독도의 특징상 무언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섬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용 수비대는 1956년에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경찰이었던 독도경비대의 경비 업무를 인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독도경비대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죠. 원래는 육군 신규대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인력들을 독도에 보내서 독도를 지키게끔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전투경찰 신분으로 지키고 있었죠. 근데 2011년에 전투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무경찰로 바뀌게 되었고 또 의무경찰의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현재는 모두 다 직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독도경비대는 한 개 소대 20여 명 정도의 병력이 독도 경비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일본 순시선 등 외부 세력의 독도 침범에 대비해서 24시간 해안 경계를 맡고 있고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지라 접안지에서의 안전유지 근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입도를 하게 되면 30일간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울릉도에 있는 병력하고 교대 임무를 하는 것도 크나큰 특징 중 하나일 거네요. 그리고 무장이라 해봐야 K2 소총이나 실탄, 유탄 발사기 정도로만 무장을 하고 있고요. 또에 59경장 한포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너무 낡아서 사용이 중단된 상태이고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이 진짜로 작정하고 독도를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독도 경비대로는 일본을 막아내기 힘들 겁니다. 진짜 작정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수적으로나 화력적으로나 크게 밀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독도가 공격당한 직후에 근처에 있는 해군 함정과 울릉도에 배치된 해병대에 의해서 다시 격퇴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독도에서도 일본의 지속된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4일 간격으로 일본 순시선이 출몰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한민국의 영해인 12일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무모한 행동을 하진 않고 아슬아슬하게 12일이 밖 공동구역을 순회한다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식의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독도경비대의 역사와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군부대가 아니고 또 한 개 소대 규모인지라 다른 부대들보다 분량이 좀 많이 적었는데요. 이 점은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독도를 지켜주신 독도경비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